아주 미인입니다. 아이디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스타일의 노래라고 할 거예요? 이승전 스타일을? 블랙뮤직이라고 하는데요. 블랙뮤직? 네, 생소하실 거예요. 네. 지금 뭐 흥이 힙합, R&B 네. 그런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어린이날 축제인데 네. 어린이날 생각도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어린이날 도 많이 있었죠.
그래, 고향이 어디에 실례지만? 아, 저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 네. 정원 축제하는 순천. 아, 그렇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닷바람을 이제 박구성 노래에서 그런가 아주 그냥 목청이 좋습니다. 아이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같이 요새 보니까 같이 듀엣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듀엣인 줄 알았어요. 실수했어요. 미안한데. 아, 저희 회사에 예. 준비 중인 친구인데요. 친구예요? 네. 동생이에요? 언니예요? 아, 동생입니다. 잠깐 무대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올라오세요. 아, 우리 사라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정사라. 사라다. 야, 잠깐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오세요. 먼저. 예. 그래요. 따라온 김에 또 인사해야죠. 아직 아이디 우리 친구분은 사라 양은 아직 데뷔 전으로 봐야 되나요? 공식 데뷔를? 공식 데뷔는 아직 전. 전이에요? 네네네. 아우 이렇게 저기 친구 덕분에 또 왔어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사라입니다. 어디에서 출전했다가 왔어요? 뭐 어떤 출신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믹스마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저희 아이디 언니랑 같이 출연했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요. 아, 자, 우리 아이디 언니 좋은 점 좀 얘기해봐요. 어떤 점이 좋아요? 갑자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저희 아이디 언니는요. 네. 보시다시피 이뻐요. 이쁘고. 예쁩니다. 이쁜데 네, 이쁜 게 다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렇죠. 네. 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야가 춤을 잘 못 춰요? 저는 춤이 네 춥니다. 아, 춤을 잘 춰요? 네. 정말 잘 춥니다. 아, 네. 제가 인정하는 친구예요. 아이고 그래요? 네. 나중에 공식 무대에서 한번 진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인사만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했다가 또 아이디 기억할 때 사랑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아이디야, 저기 지금 현재 아이디를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나요? 남성들이 좋아하나요?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초반에는 남성 팬분들께서 남성 팬들이 좋아했대. 남성 팬 어딨어요? 아, 여기. 소리를 크게 질러야죠. 남성 팬 이쪽에 있습니까? 아, 이쪽에는 아버님들이 계시고. 네, 여성 팬분들도 많아요. 여성 팬, 여성 팬. 아이디 여성 팬.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래요. 앞으로 더 멋진 활동, 네. 네, 그리고 좀 힘들겠지만 네. 꾸준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네, 곧 제가 5월달에 새 앨범이 나오는데, 네네. 네, 그 앨범도 혹시라도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이디의 노래 한 곡 더 청해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입니다. 다음 곡은 베스트 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